어느 유수한 대학의 총장님이 계셨습니다. 이 총장님은 가정적으로도 흠이 없고 또 학교에서나 또 여러 교육계에서도 존경받는 그런 어른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이제 알츠하이머형 이 치매에 걸리셨는데 나중에는 너무나 심각해져가지고 그 남편 총장님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는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참 불쌍히 여기던 이 남편은 깊이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재단 이사회를 이제 좀 소집을 해서 자기가 총장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나라고 이렇게 사표를 제출합니다. 이제 남겨진 시간들은 아내를 위해서 좀 쓰고 싶었던 거죠. 평생 아내가 뒷바라지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 지냈는데 이제 아내를 위해서 내가 좀 시간을 다 쏟고 싶은 이런 마음에 사표를 낸 것입니다. 근데 재단 이사들이 이 총장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너무나 일도 잘했고 존경받는 교육자였기 때문에 학교의 위상을 위해서라도 붙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이사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총장님, 사모님이 총장님 얼굴도 못 알아보지 않습니까? 총장님이 굳이 계실 필요가 있습니까? 간병인 좋은 사람도서 이렇게 돌보게 하시고 총장님은 학교 일을 계속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때 이 총장이 했던 얘기가 너무나 유명한 얘기로 남아져 있습니다. 지금 책에도 나와 있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 아내는 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내를 알아보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내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데 나는 아내를 알아보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내를 돌봐야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부부처럼 주님을 처음 만난 감격으로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즐거움 속에 지내지만은 또 어떨 때는 주님의 사랑에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내가 예수 믿기를 참 잘했다 하고 감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만나는 날까지 이 긴 신앙의 여정을 걷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섭섭한 마음을 가질 때가 왜 없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신앙의 그런 회의나 갈등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결혼 생활은 안 그렇습니까? 결혼 생활 40년, 50년 이렇게 잘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항상 40년, 50년을 너무 내가 이 사람 만나기를 잘했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분이 혹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표정에서 제가 아닌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갈등이 있었고 때로는 같이 살 수가 없다, 헤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다 극복하고 오늘 같은 날을 이렇게 보게 된 것이죠.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거예요. 항상 뜨거울 수 없고 항상 감격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오늘 이 총장님의 이런 이야기처럼 때로는 우리가 영적인 이런 치매 같은 질병에 걸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싫어하고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그래 나도 너를 안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는 너를 알아본다, 나는 너를 버리지도 않고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가 신앙의 끈을 붙들 수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끈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버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놓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의 끈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은혜이죠. 너무나 좋은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사야서 49장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정말 강력한 비유 아닙니까, 여러분? 이 젖먹이 아이를 향한 엄마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너무나 대단한 사랑이에요. 자기의 피를 짜서라도 아기를 살린다면 살릴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그 젖먹이 우는 아기를 버려두고 아기를 버리는 엄마가 있다고 할지라도, 혹시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신앙의 감격도 잃어버리고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혹시 영적으로 곤고하고 침체에 빠진 분들이 계시다면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죄를 짓고 끔찍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고개를 돌리실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레미야에게 참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죄밖에 없는데 그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당시 유다 나라는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었고 사회상은 아주 말할 수 없는 죄악의 속을 같았습니다. 정치적으로도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국가의 멸망에 대한 진노에 대한 이제 예언을 하게 하시죠. 그리고 이 예언과 함께 치유와 회복의 예언까지 이렇게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듣고 회개해야 이 나라가 살아가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경고의 말씀을 전파하는 예레미야를 매국노로 취급하고 급기야 감옥에 가두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예레미야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정말 이 사역을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귀가 어둡고 영적으로 어두운 백성들에게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할 이유가 있는가? 막 이런 회의까지 들었지만 가슴에 성령이 부추는 불덩어리 때문에 이 복음을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감옥에 갇히게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딱 처했을 때 예레미야에게 낙심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풀어주겠다, 너를 통해서 이 백성을 회개시키겠다, 너 참 충성된 종이다, 이런 음성을 주시면 좋을 텐데 지금 이유를 없이 낙심해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의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무엇보다 예레미야에게 너는 그 자리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감옥에 갇혀있는 그 순간 너는 지금 다른 것보다 부르짖어 기도하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내가 지금 잘 사는 것 같지도 않고 신앙의 뜨거움도 잃어버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미래에 대해서도 전혀 알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탁 나타나셔가지고 뭔가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길을 보여주시면 좋을 텐데 그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그 열쇠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면 된다 이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된다. 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가 오늘 두 가지만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서 33장 3절 전반부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부르짖지 않으면 응답하지 않겠다는 거죠.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면 이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만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그런 뜻일까요? 그런 의미는 물론 아닙니다. 그러면 목소리 큰 사람은 응답도 빨리 받게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말을 할 수 없는 사람도 있고 성품상 내성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그 간절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기도, 간절함의 기도, 주님께서 신음하는 그 신음의 소리. 저는 가장 강력한 부르짖음은 주님을 향해 엎드린 눈물과 그 신음 소리라고 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부르짖는 기도로 들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을 보십시오. 그 수많은 질병에 걸린 사람들, 볼 수 없는 사람들, 나병에 걸린 사람들, 혈루증 앓던 여인들 모두가 목소리로 크게 주님을 외치기도 하고 그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잡기도 하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내려다보기도 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 치유받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간절함이 없었을 때에는 하나님은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도 없었지만 부르짖어 기도하는 간절함이 있을 때 다 만나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히브리인들은
모여서 집회하고 기도회 했다는 소식이 성경에 기록된 적이 없어요. 애굽의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부흥회를 열었다는 소식이 성경에 기록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그 고난 속에서 그 신음하는 신음 소리를 내가 들었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일을 하면서 학대를 받으면서 아들을 낳으면 날강에 던져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끔찍한 환경 가운데서 주님을 향해서 신음 소리를 냈다는 거예요. 주여,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의 그 신음 소리를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몇 가지 추려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표현들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끊임없이 이 짧은 장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는 열쇠가 뭐냐? 부르짖는 기도라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들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부르짖는 기도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막 쏟아지는 말씀을 계속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니라 말씀하시니 하지만 예레미야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부르짖어 기도하기 전까지는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 음성이 들린다는 생각을 할 때, 이게 열쇠라고 생각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3장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일을 행하시고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다시 말해서 만물의 주권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능력이 없는 분이 너 내게 구해 내가 다 들어줄게 라고 말하면 니나 잘하라 그러지 않지 않겠어요? 아이, 당신 생활이나 잘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 능력을 우리가 힘입지 못하는 그 비결이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좀 고민을 가졌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방탕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그 이름을 의지하면 구원받게 하시는 너무나 쉬운 길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 한다면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럼 좋을 텐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 고민해 봤습니다. 왜 하나님은 죽을 정도가 돼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하실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르짖는 기도라는 것은 평범한 일상 가운데는 할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경제적으로 큰 고통이 왔을 때, 육신에 큰 질병이 왔을 때, 삶이 너무나 피곤하고 공허했을 때, 정말 믿었던 사람들,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다 낙엽처럼 떨어져 버릴 때, 생애의 즐거움이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야, 정말 인생이 뭐냐, 허무감이 느껴질 때, 이럴 때에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부르짖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하시면 응답하시겠다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대부분의 저주와 고통, 삶의 문제들, 꼭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의 모든 것들의 이유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인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담이 생겨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담이 허물어지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축복, 응답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회개하는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면 절대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한번 봅시다. 사람과 사이에서도 제가 뭐 누구에게 큰 죄를 저질렀어요. 내가 어떤 집사님이나 권사님께 정말 제가 큰 잘못을 했어요. 권사님 좀 봅시다. 그래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아이스크림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딱 만나서 권사님 미안해요? 커피 한잔 쏠게요? 그러면요 더 화나갈 거예요. 더 화가 날 거예요. 목사님이 전혀 미안해하지 않으면서 나를 놀리고 있어 지금.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잘못해서 화해하러 가서 미안해? 이런 거 가지고 그래? 그러면요 더 싸움 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한 주간 삶을 살고 습관적으로 주님 지난주에 지었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뭐 또 이렇게 설렁설렁설렁 넘어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심이 안 보여.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물으세요. 너 지금 회개했는데 뭘 잘못했니? 잘못한 게 기억이 나야 잘못했다고 고백을 하죠. 부르짖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슨 죄가 있는지도 모르지만 취하라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면 성령의 조명하심이 임재하셔서 내 죄악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고 내 죄를 깨달아 통곡하고 회개했다는 사람은 저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 있었던 모든 기적의 역사, 국가의 문제든지 개인의 문제든지 사업체의 문제든지 가정의 문제든지 큰 위기에서 벗어난 대반전의 역사는 항상 회개가 열쇠였습니다. 회개가. 민족의 대각성 운동도 다 회개가 열쇠였어요. 그런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부르짖는 기도가 없으면 절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나는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내 죄 때문에 정말 가슴이 아파 통곡하며 울어본 적이 없다. 나는 내 죄를 정말 무엇인지 밝히 스크린처럼 보여주면서 깨닫고 아파한 적이 없다. 나는 정말 내가 죄 때문에 콧물 눈물 흘려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혹시 나는 평생 부르짖는 기도를 정말 30분, 40분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평생에 한 번도 해보시지 않은 분은 아닙니까? 반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한때 콧물 눈물 흘리며 나의 죄 때문에 슬퍼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내 죄 때문에 너무나 가슴이 아파 하나님 앞에 이틀 3일 동안 울었던 적도 있습니다. 나는 죄사함의 은총을 확신합니다. 예수의 피로 나는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라는 확신이 있는 분들은 바로 그 기도가 있을 때 부르짖어 통곡하며 기도하는 기도 시간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유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지만은 무조건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면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응답은 죄사함의 은혜와 함께 축복의 임재하심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실 참 보면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간음죄를 저질렀어요. 남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이렇게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리고 죄 안 진 것처럼 태연하게 지냈어요, 한동안.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는 다윗도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이 이렇게 위대한 다윗으로 만들어질 수 있었던 비결 하나를 들자면 회개 외에는 없었던 거예요. 회개 외에는 없었던 거예요. 회개가 다윗을 만든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의 회개를 한번 본받아 보시기 바래요. 다윗의 회개는 시편을 보면 가슴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내 눈물이 내 침상을 적시고 배가 돼서 떠나려고 합니다. 나의 눈물이 얼마나 쏟아졌는데 물병에 담기도 부족합니다. 이렇게 내 눈이 부어서 진물이 날 정도로 뼈가 다 녹아져 버린다고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이 회개가 건성건성하는 회개로 나왔겠어요? 울부짖는 기도, 식음을 전폐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 속에서 그 회개가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 다윗을 백전백승의 왕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시편 130편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주님께서 지켜보시는데 뭘 지켜보시는가? 죄악을 지켜보신다. 요즘 말로 현대어로 제가 바꾸면 이렇게 말씀 기록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CCTV처럼 우리를 다 녹음하고 계신다. 다 녹화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 언제 그랬어요? 라고 발뺌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기록해 놓으셨는데. 그런데 다윗이 그런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었던 이유는 사유하시는 은혜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가 왜 필요하냐면, 최제라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우리 죄가 보여지고, 죄가 보여지면 죄 때문에 울고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면 사유에 죄 용서함의 은혜가 있고, 오랫동안 죄 때문에 풀리지 못했던 응답의 문이,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의 문제를 놓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질병을 낳게, 주여 질병 고쳐주십시오. 경제적인 문제, 주여 경제적인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 문제 놓고 팍 3일 4일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놀라운 것은 어떤 문제든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이 문제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내 자신을 보게 하시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어떠한 제목이든지 어떠한 문제든지 부르짖어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의 문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두 번째, 마지막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무지 기도하지 않을 때는 알 수 없었던 크고 은밀한 것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후반부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고 은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진 일, 그런 뜻입니다. 숨겨진 일, 기도하지 않으면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들. 오늘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들고 회개를 선포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제에 앉아서 회개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징계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왕으로부터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이 백성이 살아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자신을 잡아가두는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잘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막 기도하는데, 그리고 일을 시작했는데 일을 잘 되지 않고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했고 하나님 의지하고 있는데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힘듭니다.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소위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은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 아닙니다. 제가 만난 정말 어려운 지경에서 30년, 40년 교인 10명 놓고 5명 놓고 신앙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느꼈던 가장 아픔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는구나 라는 아픔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지 않는 것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종이 아닌 게 아닌가라는 이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상황 바라보고 현실 바라보면 금방 목회 그만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30년 버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골방에서 그분들이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좀 써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분을 부르신 그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다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에레미야에게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밝히십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서 33장 6절부터 우리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을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지금 예레미야가 처한 이런 상황과는 너무나 다른 미래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이 백성은 망할 것이고 포로로 끌려가서 가진 고생을 다 당할 것이 그들에게 보여졌습니다. 예레미야 눈에 비춰졌어요. 희망 없고 소망 없고 자신은 옥에 가둬 있습니다. 갇혀 있습니다.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 예레미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장차 이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백성이 되게 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업이나 우리 직장이나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삶이 너무나 길이 안 보이고 답답한 경우가 있습니까? 특별히 자식들이 학교에서 성적도 신통치 않고 자꾸 사고만 치고 문제를 일으키고 정말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갈까 너무 염려스럽습니까? 그 아이한테 손 얹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세상적으로 볼 때 희망이 보이지 않는 아이지만 하나님 이 아이를 믿음의 가정에 보내주시고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분명한 보여주실 계획이 있음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럼 저는 그 부르짖는 엄마 아빠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이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맨날 같이 구멍가게 같은 작은 기업하고 넘어졌다 깨어졌다 너무 힘드십니까? 그 기업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궁금하십니까? 그거 붙들고 그냥 잘 되게 한다는 기도, 그런 것만 많이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 직장, 이 사업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그냥 근본적인 부르짖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하게 하시고 이 직장에 머물게 하시는 그런 비밀들을 보여주실 줄로 또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왜 우리가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가 없는가? 부르짖는 기도가 없기 때문에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참 큰 은혜가 뭐냐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은혜라고 봅니다. 깨닫게 해줘. 어느 날 갑자기, 야, 신앙생활 20년 내가 하면서 이걸 몰랐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순간이 언젠가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묵상 시간에 깨닫는 것입니다. 깊이 있는 하나님의 묵상이에요. 이것은요, 그냥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발견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성경 공부 좀 했다고 외워지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최고 학부를 나왔고 성경 박사입니다. 가말리엘 문하의 수제자입니다. 모든 일을 성경으로 다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고 영성도 있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바울의 앞치마만 갖다 놔도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갔습니다.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문제에 의문을 갖게 돼요. 그 바로 질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해결해 주실 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왜?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위해서 죽도록 일하고 있는데 이 질병이 자꾸 고통을 줄 때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야, 이까지 질병 때문에 내가 주의 일을 못하지 않겠지, 주님이 고쳐주시겠지 뭐, 이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믿음이라면 믿음이죠. 그런데 이 질병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주여, 이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이 질병을 고쳐주셔야 제가 주의 일을 더 할 수 있습니다.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두 번 기도했어요. 응답이 없어요. 세 번 부르짖어 기도할 때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했겠어요. 주여, 도대체 왜 질병으로 나를 이렇게 곤고하게 하십니까?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질병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고린도서 12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영성의 소유자도 부르짖어 기도, 그것도 세 번씩이나 기도할 때 비로소 이 질병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쉽게 알고 싶으냐면 그냥 저를 찾아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거두절미하고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꿈 얘기를 하기도 하시고, 물론 그걸 제가 이렇게 비난하고자 하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나 쉽게 즉흥적으로 이 사건과 이 현상에 대해서 해석해달라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저는 사도 바울의 발꿈치를 잡을 수도 없는 그런 미미한 영성의 소유자입니다. 제가 쌀이라도 뿌려야 될까요? 이렇게 쌀이라도 뿌리고 어이 조상 탓이요 이렇게 말해야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담임 목사를 주지 목사라고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주지 목사님, 주지 목사님 정도 되면 이런 걸 알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 수만 명, 수천 명, 수백 명 다 다릅니다. 여러분 아이가 셋이 있다고 봐요. 아이가 셋 있는데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애 셋을 똑같이 취급하지 않습니다. 어떤 애는 말로써 설득이 되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좀 이것이 연단이고 고생이니까 조금 더 고생하도록 부모가 이렇게 내어버려두는 경우도 있고요. 어떨 때는 바로 불러다가 매질을 해야 되는 아이도 있습니다. 내가 낳은 똑같은 세 명의 자녀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두의 각자의 하나님, 여러분의 숨소리까지 들으시고 여러분의 과거를 아시고 현재를 아시고 미래까지 계획하시는 하나님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신 것이 아니라 다 사람에 맞는 상황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그 궁금증을 갖고 오셔서 같이 저와 여러분이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집사님이 질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 이 집사님이 예기치 못한 사고를 만났는데 너무나 풀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분에게 또 저에게 신비로운 감춰진 은밀한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에 비로소 그러면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처럼 아 그렇구나, 이 고통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유익하게 하시려는 계획이구나, 또 이 고통이 내 죄 때문이구나, 아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려구나,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들이 그때 깨달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할 때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연구하시고 논문을 쓰시는 분들, 도무지 풀리지 않는, 진전이 되지 않는 그런 논문에 딱 걸림이 있으십니까? 공부하는 학생도 마찬가지고 직장 생활하면서 요즘에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정말 이렇게 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어떻게 키워야 될지 정말 향방을 잃어버리고 빵점 엄마라고 생각하고 빵점 아빠라고 생각해서 낙심하고 있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지혜와 배움으로서 알 수 없는 것들, 사람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 못하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때 부르짖어 한번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신비로운 것들, 하나님의 은밀한 이 해결의 방법들, 아이디어들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성공자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린 똑같이 얘기하는 걸 들어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고백이 뭡니까? 내 지혜와 경력과 상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화만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라는 곳에 독특한 양식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헬싱키 이 수도 도시 중심에는 교회를 세우지 못한다는 조례가 있었대요. 시의 조례. 그래서 교회를 세우지 못하도록 이게 유적지라든지 뭐 그런 것만 보존이 되는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를 설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성도들이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거기에서는 성도들이 모여서 자그마한 어떤 모임들을 갖고 있었지만 교회당이 예배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법은 안 돼요. 법은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는 늘어나고 모일 장소는 없고, 그래서 그들이 어느 날 꿈을 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도시에 성전을 짓도록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부르짖어 기도. 법은 안 돼요. 상식도 안 돼요. 누구도 허락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어 말라인이라고 하는 형제 건축가에게 지혜를 주신, 지혜를 주셔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터를 보게 하시는데, 이 헬싱키 수도 중심에 어마어마한 크기에 바위가 흉물처럼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바위는 옮길 수도 없고 이거 바위가 정말 너무나 거대해서 흉물인데 쓸모없는 바위였습니다. 그 바위를 이용해서 교회를 지으면 좋겠다는 건축 설계 이제 설계안을 내게 된 것이죠. 그걸 내놓으니까 시에서 반대할 이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원래 있는 바위, 그냥 원래부터 있는 바위 안에다 구멍 뚫고 예배드리겠다는데 길가에 갈 때 보이지도 않고 바위 안에서 예배드리겠다는데 허락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넘어가다가 허락이 떨어져 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1년 반 정도 되는 기간 동안 바위를 뚫어내는 어마어마한 공사를 하게 됩니다. 바위를 다 중간을 뚫어내가지고 천장이 뻥 뚫리니까 천장만 살짝 덮은 거예요. 천장만 덮고 이 바위가 바위로 된 예배당이니까 음향이 끝내주더라는 거예요. 음향이 동굴 속에서 얘기하면 어바바바바 울리잖아요. 그래서 헬싱키에서 음악회란 음악회는 다 그곳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헬싱키 관광 가는 사람들이 꼭 가는 관광 명소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외관 사진입니다. 저게 어디 교회가 있다고 생각되겠습니까? 저 어마어마한 바위죠. 그 바위 중간에 저렇게 조그맣게 담 쌓아놓고 천장만 덮어 씌웠습니다. 실내를 보면 더 놀랐습니다. 이게 일부러 이렇게 지으려면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들 겁니다.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내 지혜, 야 내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어라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메어달라 기도하니 이런 지혜를 주셨고 역사에 남는 건축물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성공자로 살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구하지 못하니까 얻지 못하는 거고 정력으로 구하니까 구하지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공부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 평범한 주부의 삶을 살든 간에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심으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셨어. 가정의 일이든 국가의 일이든 교회의 미래든 어떤 일이든지 항상 앞장서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